최재형 목사님, 성직자로서 네. 오늘 목사냐 이런 비난을 받고 서글프시죠? 네, 저보고 국힘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자꾸 목사냐 목사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이 맞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 역할도 못하는 국힘당 여러분들이 더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뭐 제가 듣기에도 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국회의원 맞냐?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은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한테 목사 맞냐고 다들 세 분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기분 나쁘셨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민의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굉장히 송석진 의원님이 반발하실 줄 알았더니 송석진 의원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좀 이상해가지고.